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당신만이라도 천국에 들어가려면 전심으로 회개하라 라는 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광복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세립되고 한국 교회가 성장의 주춧돌을 놓은 이후에 이렇게 성도들이 흔들리는 시대가 없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밀접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어디서나 초토화시키고 있지만 그 중심에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며 세상 나라들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쥐락펴락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세상 나라들이 불행에 빠져 고통에 허우적거리더라도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보호하시는 백성들이라면 평안하고 형통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풍지박살 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교회가 무너지고 교인들이 믿음에서 떠나며 교회와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는 상황을 모르실 리가 있겠어요? 작년 주에 성령께서는 저에게 세상이 바뀌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바뀐다고? 물론 세상은 날마다 바뀌고 있지. 매일 같은 날이 어디 있나? 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귀신이 해주는 말로 치부해버리고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해서 넣어주셨어요. 그러다가 대구의 신천지 교회에서 폭발적인 확진자가 생기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세상을 바꾸시려고 하시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영상학교 식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죄다 눈만 멀뚱멀뚱 뜨고는 제 입만 바라보더라고요. 그러나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확 바꿨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게다가 이 바이러스는 사라지지 않고 인류와 영원히 함께 살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지경이죠. 그렇다면 처음에 주제로 돌아가서 왜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세상을 바꾸려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아는 게 어렵지 않아요. 세상과 사람들이 만물의 영을 조차 돈과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데 여념이 없을 뿐 아니라 이들을 깨워서 천국으로 드려야 하는 책임을 지닌 교회조차도 이를 망각한 채 교회에 모여서 먹고 마시며 떠들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죄다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깨우시려고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왜 현대교회가 영적 잠에 빠지게 되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만나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이죠. 피조물이 창조주의 목적대로 살아야 하고 종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아요? 그런데 현대교회는 3분짜리 영적기도에 동의하면 구원이 확정되었다고 하면서 성령이 자동으로 들어오신다고 가르치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과 예수의 명령에 순종할 생각이 없이 예배식에 참석하고 십일조 헌금을 드리며 교회 봉사 등의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통해 이 땅에서들 세속적인 축복을 얻고 싶은 욕심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으면서 회개할 생각조차 없고 죄와 싸울 생각도 하지 않고 있으니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지 1년 반이 지나 교회가 얼마나 무능하고 무기력한지 교인들은 물론 세상 사람들도 죄다 알게 되었죠. 하나님 현대교회를 떠나셨다는 반증이 아닙니까?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목사들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백신 접종을 맞게 되면 코로나 공포에서 벗어나서 예전의 교회 생활로 또 신앙 생활로 돌아갈 것이라고 믿고 있으니 순진하기 짝이 없습니다. 만약 그럴 거라면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락하셨을 리가 없고 설령 교회와 목사와 교인들이 향한 경고가 아니었다면 교회가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 리도 없겠죠. 그래서 그동안 입만 열면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 위로와 격려를 쏟아부어 주던 대형교회 담임 목사들과 유튜브 채널에서 쫀득쫀득하게 설교로 은혜 몰이를 하던 인기 강사들은 지금 어디에 숨었어요? 지금의 교회를 하나님이 버리신 사태를 개탄하며 땅을 치고 통곡하며 석고대죄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촉구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들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하나같이 코로나 소나이가 지나갈 때까지 마스크를 끼고
숨을 죽이고 기다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누구인지 아세요? 바로 미혹여행의 머리를 타고 앉아 현대 교회와 교인들을 영적 잠에 취하게 만든 마귀들의 좀비들입니다. 그래서 대성통곡하며 회개를 촉구해도 시원치 않은 마당에 영적 우매함에 빠져들게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들이 바로 맹인들을 이끄는 맹인 지도자인 셈이죠. 초대교회는 로마 당국과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를 받았어도 복음을 엄청나게 퍼뜨려 나갔으며 초대교회 교인들은 고향과 재산을 버리고 가족들과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자의 삶을 살다 잡히면 모진 고문 끝에 순교자의 반열에 올라갔지만 그들의 마음은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이 땅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게 될 행복한 삶을 바라봤기 때문이죠. 그러나 현대교회는 거꾸로 가고 있어요. 교회가 무너지며 교인들은 믿음에서 떠나 유리하며 방황하고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에 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대미문의 극심한 전염병을 통해 경고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요? 모든 교회가 그동안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죄악을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았더라도 당신과 가족들이 살아남아 천국에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당신이라도 천국에 들어가려면 골방에 들어가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전심으로 성령의 내주를 간구하는 귀대 습관을 들이세요. 당신 내 교회 목사와 교인들이 지옥에 가더라도 당신과 가족들은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하는 세상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명령에 눈을 감고 귀를 닫은 채 귀신들의 소리를 듣고 있는 사꾼 목사의 말에 속아 넘어가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당신에게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 안에 성령이 거주하신다면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에 떨면서 걱정과 염려로 잠을 설치고 있는 게 기이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업고 다닌다고 큰 소리를 쳤던 교회 목사들은 하찮은 이런 바이러스조차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아무런 대책도 세울 수 없이 손을 놓고 있는 모습이 현대교회의 민낯입니다. 그들이 지옥에 가더라도 당신이라도 살아남아 천국에 들어가려면 골방에 들어갔어요. 교회란 항상 오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말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